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밥 우드워드의 다음 주 신간 출간을 앞두고 그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관련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 막전 막후, 그리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전문들도 함께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중 27통 고스란히 다음 주 출간될 우드워드의 신간에 소개된다고 합니다. 이 중 CNN 방송이 대중에 공개된 바 없는 25통 가운데 2통의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먼저 제1차 정상회담이 6개월 정도 지난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Your Excellency, 한국어로 한다면 각하라고 호칭했는데요. 그것도 무려 9번이나 이 각하라는 표현을 써가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1차 회담의 영광을 다시 체험하길 고대한다며 조속한 2차 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자, 이에 3일 뒤 1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도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두 나라 사이에 큰 성과가 이뤄질 것을 보인다며 화답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응답은 보다 직설적이었고 아첨으로 가득 찼다고 묘사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입니다. 2차 회담 이후인 지난해 2019년 6월 10일 이때 작성된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103일 전 하노이에서 나눴던 매 순간순간이 매우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영광의 순간이었다며 우리가 마주 앉아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그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며 또다시 3차 회담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달 보낸 서한에서 당신과 나만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70년 가까운 적대 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화답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 뒤 김 위원장의 답신 친서 분위기는 다소 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 감정을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는 등의 문구를 써가며 한미 군사훈련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데 대한 불편한 심정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를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각하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렇게 솔직한 생각을 당신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며 마치 실망한 친구나 애인의 어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생각 하나 더 전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핵무기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을 너무 사랑해 도저히 팔 수 없는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평가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